요즘에 그 세종대왕 동상 옮기는 얘기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왜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웠는지 아시지요? 세종대왕은 영토를 넓혀서 세종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 문종 원년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에 굉장히 깨름직했던 몇몇 사람들은 세종이라는 칭호를 못 쓰게 하고 문종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종의 그 큰아드님이시던 훗날 문종이시죠? 문종이 아버지께서 사군육진 등을 개척한 그 공이 세종이라고 칭호를 못 붙일 이유가 있느냐 하고 단호히 거절하면서 세종이라는 그 칭호를 붙였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 왕조에서도 세종이라고 붙이는 이름은 가장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미워하는 한무제 있죠? 한사군 설치한 한무제. 한무제가 중국 역사상 첫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칭호가 붙은 것이고,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그 재위 근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머릿속에는 조선의 영토 고토 회복이었습니다. 고토 회복이었고, 그 고토 회복을 위해서 그 피어린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종이 회복하고 싶었던 그 땅이 어느 땅이었느냐? 그 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제가 고려 국경에 사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이란 말잘안 쓰죠. 뭐 고려 영토의 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과 진실은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진실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고려 영토는 지금 보이는 그 천리장성이 그려진 그 남쪽이 고려 영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 영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이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저그 조선 그 고려 영토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은 지금 그 왼쪽에 보는 지도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의 국경선 지도인데 1960년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이 나오면 그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윤관 구성의 위치가 똑똑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태종실록에도 나오는데 윤관 구성은 두만강 넘어 700리에 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있고 더더군다나 가는 길이 하나 둘 몇십리 가면 어디 있다는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뿐만 아니라 태종실록에도 나오고 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조선의 고려 영토는 왼쪽에는 저 지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최근에 아주 묘한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은 요 공원지는 아까 그 세종 저 실록에 나오는 요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려 영토는 국경선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공원지는 여기다 놓고 고려 영토는 이래다 놓고 그래서 무슨 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국사책에 보면 이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설이 다른 설도 기재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국사책에서 얘기하는 고려 국경선은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려 국경선 관련해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 자료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고려도경부터 시작을 해서 요사, 금사 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기록이었던 고려도경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려의 남쪽에 요해가 있다고 나옵니다. 고려의 남쪽에 요해. 요해라는 것은 지금 발해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고려 영토가 지정됐다 그러면은 고려 남쪽에 요해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겠지요. 탐나가 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요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송나라 때 초기 기록입니다. 송나라 때 당대 기록이고 그 당대에 송나라 때 당대에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허황종의 행정록도 있고 뭐 또 선화봉사 고려도경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만든 추리도라는 지리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고려의 국경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주, 함주 이런 글자가 나오죠. 나오는데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여기 할빈을 갑니다. 금나라 황제의 그 생일 때 축하연회에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 함주에 도착을 해서 여기 쭉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함주의 동쪽에 큰 산이 나오는데 그 산 중턱에를 고려와 국경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함주가 나오죠. 잘 보이세요? 저 함주 동쪽 요쪽을 얘기를 합니다. 요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대산이 뭐냐면은 만주 시절에는 길림합달령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장백산맥이라고 그럽니다. 장백산맥 이렇게 쭉 걸쳐 있는 산입니다. 요산 기록이 요사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사에도. 그런데 고려시대 때 역사책에도 고려사에도 실제 요 나라랑 금나라랑 전쟁했던 선을 다 요선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요거는 최근 2000년대 중국 철령시 박물관에서 만드는 책입니다. 만드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태 8년 또 요년도 지병에서 고려랑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철령이라는 지역이 지금 중국의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아까 그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요 지역에서 전쟁을 했고 잠시나마 고려와 요 나라는 여기에서 국경선을 했다는 기록을 2000년대 중국 책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지금 중국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철령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철령이가 여러분들 책에 보일 때 책에서는 다 여기를 배우셨죠? 명나라가 그 고려랑 전쟁을 할 때 철령을 설치하는데 철령을 다 여기를 배우셨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쭉 다 하다 보니까 철령이가 여기로 돼 있어요. 요거 어느 나라 기록이냐고요? 명사에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 때 역사를 기록한 명사에 성경통지, 대청일통지 등등 이 책에 다 철령이는 여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고려 국경선을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책이랑은 전혀 다르지요. 자, 그런데 이게 중국 동북궁정에서 쓰이는 또 지도책이거든요. 중국 동북궁정에서 그 고려사를 고려시대 국경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